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plus everything. 안녕하세요, P1 항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호가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OX의 P1 항우가 등장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 팬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리 한번 일본어로. 왜요? 얘기를 해주세요. 5Xで今回初めてコンサートするんですけど楽しく見ていっ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And finally in English, thank you guys coming. Thank you guys so much for coming out. It's such an honor to be able to perform in front of you guys at 5X. I hope you guys have fun watching at home or online or in real life or wherever. Let's have fun today. Woo! 네, 지금 방금 들려드린 곡은 사이렌이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덥지 않아요, 여러분? 덥죠? 저희도 지금 너무 더워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멋있게 한번 무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겁나지 않아요? 너무 더워서? 겁나요? 네. 겁나니? 겁나니? 더워서 갑자기 겁나니? 여러분 가만히 앉으면 소리 쳐! Let's go! 다음 곡 겁나니 들려드릴게요. Let's go! 진짜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인탁씨가 또 여기 네. 이 무대 준비하시려고 와 네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어떡해요? 아니 피아노 하는 이 무대 어땠어요? 즐거웠다면 소리 지르세요. 아 좀 어떻게 숨 좀 고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 이제 멤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 건데요. 네. 신사동 가로수길. 네. 그리고 이제 압구정 로데오 거리. 네. 청담 명품 거리. 이제 도산공원. 아. 세계유산 선정릉 등 강남의 핫플레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또는 이제 앱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국내외 팬분들에게 강남의 핫플레이스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그 어디가 있으신지 한분한분좀 말씀 좀 좋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예술가의 감성이 많이 담겨있는 한화동 가로수길을 추천드립니다. 예. 아~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압구정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돈 쓰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왜 우야? 제가 근데 압구정이 되게 패션도 그렇고 이제 한국 음식도 진짜 매력적이게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하루 종일 놀 수 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사랑해요. 아, 사랑까지?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청담 명품 거리 추천드리겠습니다. 왜요? 제가 사실 첫 데뷔를 할 때 그 계약금을 받고 어머니 선물을 사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레벨업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추천드려요. 청담 명품 거리. 네, 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또 굉장히 칠하고 좀 좋은 분위기의 공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도산공원이라고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저는 거기 가면 좀 이렇게 칠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 번씩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제 강남. 네. 한복판에 세계 유산이 모여있는 선정릉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선정릉 근처에 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이제 선정릉의 왕릉이라던가 조선시대 황후분들의 묘가 있는 그런 공원도 있으니까 꼭 한 번씩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요. 저는 코엑스 지금 K-POP 관장입니다. 오늘 출연했던 분, 그 K-POP 아티스트 분들 있잖아요. 아티스트 분 말 아니야. 어? 아니라. 괜찮아요. 비원하모니를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잘한다. 코엑스보다는 비원하모니를 네,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또 이런 거를 요청을 안 하고 싶은데 네. 왠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냐면은 얼굴만 봐도 즐겁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맞죠? 하지만 개인기를 보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뭔가 개인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요청해봐도 될까요? 개인기 맛집이죠. 오 진짜요? 기호 씨가 그렇게 너무 좋죠. 아니 제가 이제 제가 아니고 내가 말 안 했어. 소울이가요. 아 저요? 예. 네. 팬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맞아. 맞아. 팬분들은 알아요. 소울이가 관절이 없어요. 네. 어? 관절 무관절. 관절. 네. 관절 맞아. 연체동 연체동. 렛츠고 센터 서서. 어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소울이 좀 됐어요? 여기는. 조심하고 멋있게 멋있게요? Let's go! 좀 걸어다가 갈게요. 오케이 Give him space 스트레칭 하고 싶어요. 아니 제가 지금 뭘 본 거죠? 아 진짜 저는 연체가 진짜 약간 동물이 있다면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 지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정말 놀랍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멤버분들이 이제 여섯 명이 다른 곳을 추천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강남에는 핫플레이스가 너무 많기에 이제 강남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이제 강남의 핫플레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만에 팬분들과 직접 이제 만나보니까 이제 어떤지 너무 행복할 뿐이죠. 맞아요. 이렇게 한국에서 진짜 호응이 되면서 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팬분들은 처음이에요. 코비드 시대의 아이돌이기 때문에 처음 소리를 질러보시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사실 많이 긴장됐어요.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요. 네. 아니 맨날 비대면으로 했으니까. 맞아요. 그게 진짜 좀 그렇잖아요. 네. 무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네. 아 그래서 오늘 되게 즐거우실 거라고 이제 저도 생각이 드는데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쉽게 또 피원하모니의 마지막 무대예요. 이제 또. 저희 인타 씨가 또 마지막 무대에 곡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여러분 저희 마지막 곡은 저희 미니 3집 타이틀 Do It Like This라는 곡이고요. 날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멋진 무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Let's go! Do It Like This! Ready? Start!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원하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놀다 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셔서 감사합니다.